안녕하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맥스 파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MATLAB에서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는 바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C나 C++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함수가 실행됩니다. 왜냐하면 이 MATLAB 프로그램 자체가 애초에 원래 C나 C++로 이제 짜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MATLAB으로 함수를 생성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불려서 사용될 때는 C나 C++ 파일로 변환돼서 실행이 되고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함수 내에 있는 이제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시간보다 이 MATLAB 함수가 C나 C++ 함수로 변환되는 데 걸린 시간이 더긴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함수를 줄때이 MATLAB 펑션을 준게 아니라 C나 C++ 함수, 보통 그 확장자가 max이기 때문에 보통 max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ax 파일을 이제 만들어서 쓰면 이제 컴퓨팅 타임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max 파일을 이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max 파일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간단한 사용법에 불구하고도 그로부터 얻는 효용은 굉장히 크죠. 자, 이 max라는 폴더가 있고, 제가 그냥 max 사용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뭐, ym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의 데이터가 있고, kalman이라는 임의 함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뭔지는 아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kalman이라는 함수 안에는 또 제가 임의로 만든 이 makeb라는 또 함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더라. 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kalman이라는 함수를 한 1000번 정도 실행을 하는 거죠.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틱톡 해놓으면 틱에서 시작해서 톡이 끝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이제 매트랩이 알려줍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실행되고 있습니다. 13초 정도 걸리네, 그죠? 예. 그럼 이제 이 칼만이라는 그 매트랩 함수를 이제 C나 C++ 함수 max 파일로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명령창에다가 코드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max 파일을 변환하고 가고 싶으면 이제 매트랩 코드라는 이 툴박스가 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뭐 그대로 두셔도 되고 바꾸셔도 되고 프로젝트 이름은 뭐 일단은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확인 누르십시오. 누르시면 이게 보면 파일 추가. 이게 매트랩 버전마다 조금씩 이제 인터페이스가 다른데 대체적인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추가 하면 이제 내가 맥스 파일로 바꾸고 싶은 함수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뜨면 칼만이라는 함수를 바꿀 거니까 이걸 지정해서 열기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알아서 인풋에 대해서 정의하러, 인풋이 기본적으로 이 ym이란 거는 이제 무조건 더블. ym은 행렬입니다. 그냥 행렬이어서 n by n. 뭐 차원이 늘 일정이 아니니까 무조건 이제 무한대 무한대 하겠습니다. 인풋이 여러 개면 여러 개가 알아서 죽더구요. 예. 빌드 해서 빌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함수 인풋을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그 행렬 또는 벡터 또는 스케일러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structural input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좀 여러모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structure나 cell 같은 게 input이라면 그 함수 안에 서브 펑션을 만들어서 그 서브 펑션의 input을 그 행렬로 해서 그 서브 펑션을 이제 max 파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nput이 함수인 경우는 잘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하지 않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인풋이 함수인 경우는 그 함수 자체를 계산하기가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그 함수를 그냥 맥스 파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경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옵티마이제이션 할때 옵티마이저 자체를 맥스 파일로 바꾸지 마시고 그 목적 함수 자체를 그냥 맥스 파일로 바꿔주시면 이제 그 옵티마이징 하시는데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죠. 이게 빌드하다 혹시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에러 나오면 다시 그 상태에서 바로 그 함수를 이제 조금 이제 그 고치시고 또 다시 빌드 누르시면 됩니다. 굳이 다시 또 코드 누르고 함수 지정하고 뭐 인풋이 뭐냐 벡터면 차원이 얼마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함수 오픈하셔가지고 함수
그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 빌드 하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칼마 언더바 맥스라고 새로운 이제 파일이 생성됩니다. 맥스 파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저걸 써먹으려면 간단합니다. 여기다 그냥 언더바 맥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 그러면 애초 13초, 보통 12초 정도 걸립니다. 그럼 4초 다시 해보죠. 3.7초. 평소보다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아마 이게 녹음하는 저기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대충 한 3분의 1 주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경우고, 많은 경우 한 5분의 1이나 아니면 10분의 1 정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계산하는 그 함수 안에 행렬이 차원이 큰 경우, 큰 차원 행렬, 뭐 100 by 100, 50 by 50 이런 행렬에 뭐 역행렬을 계산한다거나 뭐 곱하기 한다거나 이런 경우, 이제 행렬 차원이 큰 경우에 맥스 파일로 변환함으로써 얻는 그 컴퓨팅 타임의 컴퓨팅 타임을 이제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예. 3.6초. 그래서 칼만 그냥 원래 그냥 매트리 펑션을 쓰게 되면 해보겠습니다. 역시 좀 오래 걸리죠? 13.7초, 대충 14초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거는, 이 칼만의 함수 안에는 제가 이미는 만든 맥급비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이 칼만이라는 함수를 맥스 파일로 변환하게 되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 이 안에 있는 맥급비라는 함수도 맥스 파일로 변환이 돼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만이라는 함수를 맥스 파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make b를 먼저 맥스 파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칼만이라는 걸 그대로 두시고 이제 맥스 파일로 변환시키면 알아서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만든 모든 함수는 다 알아서 맥스 파일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이 칼만이라는 그 안에는 make b라는 게또 make b under max라고 생성되지는 않지만 이 칼만 underbar max 안에는 make b가 underbar max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편리하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맥스 파일의 사용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